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상수도 분야에도 적용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응용해 덕동댐 원수를 정수해 본 결과 수질 기준 46개 항목 가운데 45개 항목이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경주시는 밝혔습니다. 또 덕동댐 상수도 처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형산강, 상류, 복류수 등 지표수를 대상으로 상수도 정수 처리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